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어떤 일들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을 가장 가치 있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번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교인들한테 던져봤어요. 어떤 일들이 가장 지금까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일들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생명을 구원하거나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그래도 예수님을 한두 번째 만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너는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않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삶을 3년 동안 쫓아갑니다. 살게 됩니다. 앞장서서 주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닮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잊어버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여섯 명의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평생 베드로가 잊지 못할 감격의 사명을 받는 사건이고 그리고 3년 동안 죽으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그 사명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요.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더불어 거기에 있었던 여섯 명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을 본 사람들이에요.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들이 아마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적인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말씀 공부하고 시청과 교육하면서 제자 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타가 인정한 수제자인데 왜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 하는 것이냐.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세상을 향한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세상을 향한 어떤 물질의 욕망이라든지 어떤 그 권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욕망들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었고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주간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다툼을 보면 저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이 있었다 하는 것이냐. 그게 결정적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또 여섯 명의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특별히 뭐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던가 장로로서 부름을 받았던가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회가 돼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첫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소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우리가 너무나 감격적으로 체험을 해요. 뭐 주님을 처음 만난 사건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후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내가 참 감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뭐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가올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도 체험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원까지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헌신의 약속들을 쉽게 잊어버리는가?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을 향한 내 욕망, 그것이 여전히 내 심령 속에, 내 자아 속에, 내 내면 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많이 그 느끼는 거야. 세상적인 나의 욕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충성스럽지 못한 삶으로 나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자신의 어떤 그 자아 속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그 어부의 위치에 서서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정말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아 예수님이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가 한자리 차지하겠다 뭐 그렇게 쉽게 생각했겠죠.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것이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금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베풀어줘야 되는데 어떤 그 일들에 부닥치다 보면은 그냥 내가 미워할 수는 없고 목사가 돼서 미워할 수는 없고 그냥 방관할 때가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소위 말하는 단체의 뭐 장이 되든지 무슨 조직체의 뭐 장이 되든지 그게 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또 목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좀 했는데 주보에 이름이 안 나가면 아 자기 이름 안 나온다고 또 그렇게 시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명예욕.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자아 속에 갇혀가지고 생활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자기의 어떤 그 계획이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정적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이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나?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죠. 아,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다니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내 계획과 욕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나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야. 나는 이런 삶으로 나는 한평생 살아갈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장밋빛 같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깨어져 버리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헌신적처럼 버리고 나는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 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이 철저하게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 욕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면 그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부서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헌신할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헌신하는 척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는 잘 충성하는 것 처럼 보일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데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속여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하겠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온전히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자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인데 야, 너 그 모습 갖고는 도저히 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깨트려 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트려 주세요. 우리를 부셔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서 주신단 말이죠. 아주 박살을 내신단 말이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깨트려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모세 꼽을 수 있죠. 모세 왕자 위치에서 자기 지식 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문물을 통달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트려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연단하는 동안에 깨어지고 깨어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깨닫으면, 깨닫고 빨리 돌아오면 복이죠.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고난도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악이 아니라 약이. 그걸 깨닫기만 하면. 근데 그걸 못 깨닫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또 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까지 못 깨달으니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깨달았어요. 밤새도록 그물 질했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큰 고기 153마리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 그 세 가지가 참 의미심장한 질문, 베드로를 고쳐주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죠. 물론 예수님이 묻는 이 사랑의 질문은 뭐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는데 뭐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다. 뭐 왜냐하면 베드로의 수준에서는 아가페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아가페 사랑이든 필레오의 사랑이든 뭐 그것을 논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던지신 질문 속에 그 지금 주눅이 들고 있어요. 주눅 든 베드로의 마음, 상처 입은 베드로의 마음. 왜냐하면 세 번 예수님을 어린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정말 예수님의 얼굴도 쳐다보기 쉽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이 세 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강하게 부인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이 삶이에요.
그 깊은 베드로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이 좌절감, 상처 입은 마음, 또 그걸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의 모습을 또 보여줘.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 잡으니까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셔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 오늘날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시는 것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 거짓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먼저 구하라. 먼저 감당해라.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책감,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기를 비화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과 부닥친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모든 상처를 씻어줘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새롭게 주세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뭐 양육,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구원하라. 그럼 모든 말씀이 다 뭐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일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하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치 있는 일일까? 그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먹이고 치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므로 생명을 얻는 그 일, 그게 가장 필요하죠. 의사들이 죽어가는 환자 수술해서 살릴 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은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담대함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함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막 그냥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계명대학교
건축학과장이었던 김종령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펜의 교환 교수로 왔다가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출석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지금도 그 장로님하고 한국 가면 만나고 늘 좋은 얘기 듣고 그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그 대구에 가서 계명대학교 캠퍼스로 한번 구경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그런데 거기 채플을 예배당을 멋있게 잘 지었는데 이 장로님이 건축학과 학과장이기 때문에 그걸 설계를 해서 그 예배당 지었다 그러고 지금까지 예배당을 설계해서 예배당 지은 교회가 수백 개 지금 리타이어 하셨는데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리타이어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그 당시 미국에 와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가족들하고 이렇게 그 사모님하고 같이 사모님은 여전도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온 식구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보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한국에선 가질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 가면 이제 몇 년 있으면 내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내가 은퇴하면 마음껏 중국, 일본 이런 나라 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대구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그 건물 하나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커피숍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젊은이들 이제 계명대학교 가까우니까 젊은이들 거기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게 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그 당시 미국에 오기 전에 총장님하고 총장님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총장님은 일생 동안 계명대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처음부터 헌신했는데 그 당시 학생들 데모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총장 물러가라, 뭐 물러가라 그렇게 막 그냥 그 학교에 데모가 많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때 그 총장님이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일평생 이 학교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 다 바쳤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유펜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했는데 걔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필라 공항에 나와서 잠깐 공항에서 얼굴 보고 헤어졌고 나는 우리 자녀들이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이 학교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학생들이 총장 물러가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 장로님은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땅에다가 한 4층 건물을 올려서 그 2층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 돈 벌려는 카페가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 그래서 그 계명대학교 교수들도 오고 학생들 누구나 와가지고 커피 한잔 들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한대요. 뭐 대부분 신앙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중국 이런 데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들 설계해가지고 해주고
우리 교회도 그 앞에 우리가 본당을 꾸미면서 본당 라비가 적어가지고 그걸 한 3,400 스퀘어핏 넓혔거든요. 그걸 그 장로님이 설계해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남은 생애가 있다면, 남은 삶이 있다면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아, 그 고백,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야, 멋진 장로님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생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런데 그 일은 생명을 구하는 사명 감당하는 일.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가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